저는 기차를 놓쳤어요. 기차를 놓쳐서 역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어요. 매니저 언니가 아주 여행 가는 컨셉으로 이렇게 기차 여행 가는 컨셉으로 대학생 컨셉으로 왔는데 기차를 놓쳤네. 아니 내가 기차가 8호 차라고 했는데 이 언니가 8호로 와가지고 기차 공사 중인데. 기차 두번 놓지 여기 내 친구 가게예요. 이 가게 주인은 저의 보라색 친구예요. 손으로 인사해 주세요. 얘가 보라색 먼저 좋아해서 제가 보라색 따라 좋아하게 됐어요. 뭐죠? 동그라미. 맞아요. 반지였어요. 원래 같은 반지였는데. 생일도 비슷해요. 저 3월 29일. 3월 19일. 이응이요. 이응이요. 손으로 말해요. 내가 준 선인 줘? 진짜 문제. 원래 이거 말했잖아. 원래 이거 말했는데 맞았어요. 이 동그라미를 넘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봐. 대시야, 야 이거 어떡해? 오른손 여기 잡고 한 손으로는 여기 왼손을 여기 받치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뭐 하세요? 짜고 있는데. 마카롱 포크 같지 않아 이거. 야, 니도 처음 이랬을 거야. 그런 거 알아, 오빠.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크게 돼. 그래서 크게 하면 안 돼. 야, 점점 더 커져? 저거 빨리 맞지. 그래? 야, 이거 왜 이래? 재밌네. 식사 타임. 저의 오늘 저녁은 비빔밥. 정상적으로 나와야 된다며 자기가 한 판은 하겠다며. 좋아. 그렇게 많이 넣어? 이렇게 해서 빵 누르지 말고 살짝 이렇게 바르면 좀 통통하게. 뚱카롱 같은. 못생겼다고? 온난이 돌갔다고? 아니 돌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가봐볼래? 화장품. 조금만.
맛있는 이거 약간 그거 같아. 그 빵집이던 사고 쳤어요. 이런 꼭지들 어떻게? 이거는 쳐서 될 수준이 아니었어. 원래 조금만 생기면은 좀 웬만 없어지거든. 아 그래? 야 이거 예쁜데? 저 내가 잤으니까. 아 그래? 이거 봐!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매끈매끈한데 나는 왜 이렇게 뽕뽕뽕뽕 뚫렸어? 나의 첫 작품. 너 정말 러비구나. 어떻게 생각해? 야, 내 마카롱 어떻게 생각해? 야. 야. 아, 귀여워. 물방울입니다, 여러분. 물방울 마카롱.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부셔? 왜 부셔? 아니, 이건 잘 익었나 보는 거야. 괜찮은데? 꽉 찼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못생긴 걸로. 짜글랑 보는 거야. 안에 다리가 이렇게 못생긴 걸로? 야, 한번 먹어. 내가 만든 거거든? 먹어봐. 어떤지. 쫀득쫀득하지? 응. 이 마카롱이 움직이는데? 아이고 너무 못생겼어. 오, 좀 잘한 것 같아. 점점 느나봐. 언제 뭐 한다? 언제? 잊지 마. 에이! 못생긴 거는 따로 담아서 내가 먹어야지. 짠! 예쁜 거 보여줘야지. 못생긴 것만 담았는데. 예쁜 걸 담아볼까? 짠! 마카롱? 어렵지 않아요. 네가 봤을 때 제일 예쁜 거 뭐야? 이것도 좀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완성! 나의 첫 작품. 이거였나? 봐. 니꺼. 아, 내꺼? 나의 첫 작품이야. 나 못생긴 거 주지, 예쁜 거 주노. 예쁘, 니가 두 개 예쁘다 그래서 이거 하나. 아, 진짜 고마워. 잘 먹을게. 뭐지? 이거 내가 만든 거 같은 느낌. 끝! 끝났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는 끝이 났어요. 이제 다시 서울로 가야 합니다. 인사해줘 빨리 손으로. 제가 광고 촬영이 있어서 삿포로를 가게 되었는데요. 눈이 엄청 오고 있어요, 지금. 펑펑 눈이 펑펑 와요. 첫눈이에요, 첫눈. 심심하다. 계란 먹방. 먹고 싶은 거 많은데 마셔보기 전까지는 모르지. 맛있다, 맛있네. 계란은 아주 잘 삶아줘. 떡볶이 먹고 싶다. 마등탕이랑 주먹밥이랑 맨날 같이 먹었었는데 맨날 칼국수 먹고 싶다. 진짜 칼국수.
저를 찾으세요. 밥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 너무 배고파서 카메라 켜는 것도 까먹고 밥을 먹었어요. 여기에 온천이 있대요. 온천이 있다고 해서 온천에 제게다가 오겠습니다. 안녕. 안 했다 눈밭에서 오케이 데스카 했었어야 됐는데 오케이 데스카 아 저 눈밭에 들어 누워가지고 했었어야 됐는데 아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짱맛 모든 건 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동영상인데? 그러네. 레드벨벳 짱이야! 정말